저작권 보호임 쓰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작권 알림이 김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강의에는 지원사업 중 공유저작물 수집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저작물은 무엇이냐? 공유저작물이란 저작자가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일부 조건을 걸어 일반 사용자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 저작물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기증 저작물. 두 번째,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만료된 만료 저작물. 세 번째, 일정한 조건을 걸고 사용할 수 있는 CC의 저작물이 있고, 조건으로는 공유한다는 의미의 마크, 저작자 표시 마크, 비영리 마크, 2차 변경 금지 마크,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마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나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놀이 저작물이 있고, 유형으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제1유형은 출적 표시, 제2유형은 제1유형 플러스 상업적 이용 금지, 제3유형은 제1유형 플러스 변경 금지, 제4유형은 제1유형 플러스 상업적 이용 금지 플러스 변경 금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 저작물 종류를 알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작권을 지키며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